나는 뿔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애견 카페를 반드시 가야 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실제 어릴 적부터 따비는 애견 센터를 이용을 했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특히 따비는 동년배에 비해 애견 카페를 다른 강아지들보다 꿀리지 않을 만큼 다녔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나 주변 지인이 애견 카페를 운영했던 건 아니고요.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가장 먼저 애견 카페를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사회성입니다. 무려 3개월에서 4개월부터 애견 카페를 다녔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강아지라 온갖 사고를 다 치고 다녔는데 이걸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말이 통해야지 뭐. 아무튼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다른 강아지들을 많이 만나자였고, 산책과 더불어 애견 카페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정말 열심히요. 따비를 입양하고 금방 겨울이 되다 보니 아직 어리기도 하고 단모종이라 산책보단 카페를 훨씬 많이 갔었어요. 실내이기도 하고 처음 고민했었던 것처럼 강아지들이 아주 많았어요. 처음 다른 강아지들을 만나니 따비가 온갖 사고를 쳤는데, 그럴 때마다 다른 강아지들이 강하게 훈육을 시켜주더라고요. 실제로 따비는 아기 시절 아주 큰 웰시코게에게 뒷목이 물려서 날아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따비가 놀라긴 했지만 다치지는 않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간식을 먹을 때는 건드리지 말라는 것을 어린 강아지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이후로 절대 따비는 다른 강아지가 간식을 먹고 있으면 먼저 가서 입을 들이대진 않아요. 먹고 싶어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결론은 강아지의 교육은 사람이 직접 하는 것보다 강아지가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앉아 기다려 같은 훈련은 사람만이 할수 있는 영역이라고도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매너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강아지를 키우지 않은 분들은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강아지들의 세계에도 매너가 있습니다. 견주분들은 나의 강아지가 매너 있는지 없는지 잘 아실 텐데, 따비는 어릴 적 다른 큰 언니들 오빠들에게 트레이닝 받아가지고 매너라는 것이 아주 몸에 장착되어 있어요. 한참 놀다가도 엉덩이 냄새 맡으러 온그 다른 강아지가 있으면 차분히 기다려준 후 다시 방방 뛰어놀아요. 이 행동은 어릴 적 애견 카페에서 친하게 지내던 다른 강아지에게 배운 행동이에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것 같아요.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견 카페에서 놀다 보면 마음 맞는 친구 한둘이랑 신나게 놀다가 지칠만 하면 다른 강아지가 또 오고 신나게 놀고 또 신나게 놀고 하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때 강아지의 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반 맛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는데도 노느라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게 왜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하냐면, 산책을 한번 다녀와도 한두 시간 정도인데 강아지의 텐션과 체력을 다 소비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기분 전환 정도? 하지만 애견 카페를 다녀오면 항상 금방 몰아떨어져요. 그만큼 에너지를 다 쓰는 거죠. 애견 카페에서 놀면 집에 와서 밥 먹고 금방 잠들어 버리는데,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 보니까 따비가 굉장히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릴 적 벽지랑 장판을 박살내 놓던 천방지축이 집에서 이렇게 천사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아주 건강하고 다른 프렌치 불독들보다 근육질이고 하체가 탱탱한 하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린 강아지를 키우고 있으시다면, 혹시 어린 강아지를 입양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애견 카페를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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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아참, 산책 예절도 배워야 하니까 함께 밖을 나가 걷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